네, 영양, 곤충을 먹는 거에 대한 얘기고요. 네, 한번 해봅시다. 해석을 할수 있어요. Lesson 4. Eating insects. A cure for hunger? Would you eat an insect? 네, 너는 eat, 먹니, 먹은 적 있니? 뭐를? Insect, 곤충을 먹은 적 있니? It might sound disgusting. But insects have actually been part of traditional diets in many parts of the world. 그래서 아마 들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들릴지 몰라. Disgusting하게 들릴지 모르죠. Disgusting. 역겹게 들릴지 모르죠. 그러나 곤충들은 현존하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부분이었죠. 근데 뭐의 부분이었어? 전통적인 다이어트. 식단의 부분이었죠. 어디에서?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죠. 곤충들 실제로 먹었다. 우리나라도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죠. In Thailand, fried crickets are a popular snack. 타일랜드, 태국에서는 fried cricket, cricket이 뭐지? 기름에 튀긴 귀뚜라미가 인기 있는 스낵, 간식이죠. In Ghana, eating termites helps people get the protein they need. 네, 가나에서는 eating termites, 터마이트를 먹는 것이 도와주죠. 터마이트 뭐라고? 흰개미를 먹는 것이 도와주죠. 사람들이 뭐 할 걸 도와줘? 얻는 걸 도와주죠. 프로테인, 네, 프로테인, 단백질을 데이니드가 앞에 꾸며준 거고요. 그들이 필요한 단백질을 얻는 걸 도와주는 거죠. And in Mexico, and eggs fried in butter are considered delicious.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이것도 구조를 보면 문장의 구조가 뭐냐면 동사가 뭐냐면 아 컨시더가 동사야. 얘는 꾸며주는 거고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네, 그래서 멕시코에서 그 개미 알들 튀겨진 버터에 튀겨진 개미 알들이 또 수동태죠. 여겨지는데 어떻게 여겨져? Delicious. 어떻게 여겨져? 맛있게 여겨지는 거죠. Moreover, eating insects could be the answer to world hunger. Moreover, 게다가, 네, 덧붙여, 게다가 어디 있어? 게다가 먹는데 곤충을 먹는 것은 그것은 뭘 수 있냐면 대답일 수 있죠. 근데 뭐에 대한 대답일 수 있어? World hunger에 대한 대답일 수 있죠. 세계의 hunger가 뭐죠? Hunger, hungry가 여기서 나온 건데. 배고픔, 기아라고 하지. 기아에 대해, 세계적인 기아에 해답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군 사람들이 많으니까 곤충 먹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치?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don't have enough food to eat. 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죠.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죠. 먹을. Meanwhile, the Earth's population keeps growing. 반면에, 지구의 인구는 키바인지가 계속 늘어나거든. 계속 뭐하고 있어? Growing. 잘하고 증가하고 있죠. 먹을 건 없는데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거죠. It is estimated that it will reach 9 billion by the year 2050. 네, 이 가짜조라고 하고요. 대대와 진짜조라고 하고 수동태입니다. Estimate 뭐라고요? 추정하다죠. 추정되어지죠. 대대가 추정되어지죠. 네, 그것이 세계 인구가 도달할 거라고 추정되었어. 9밀리언, 90억 명에. 언제쯤? 2050년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데 전 세계적인 인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 봐. 그래서 지금 몇 명이지? 저희 나라요? 아니 그 우리나라 우리 그 저희 나라란 말 하면 안 돼. 우리나라라고. 아, 전 세계적인 인구 몇 명이지? 12억 명 모르겠다. 아무튼 좀 이따 써보자. 네, 50억. 오, 진짜 많아지네. 90억이면. Also, we are quickly running out of new land to use for farming and raising animals. 또한 우리는 빠르게 run out of가 뭡니까? Run out of? 네? Run out of. 새로운 땅이 run out of. 새로운 땅이? 다 썰어. 부족해지고 있는 거죠. 사용을 위한 땅. 근데 뭘 위한 사용이야? 농사를 짓거나 그리고 동물들을 기르는 것을 위한 사용할 새로운 땅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부족해지고 있는 거죠. The number of fish in our oceans is also decreasing because of pollution and overfishing.
숫자인데 뭐의 숫자? 물고기의 숫자. 근데 어디서의? 우리의 바다에서의 물고기의 숫자도 또한 decreasing,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이냐면, 오염과 오버피싱. 오버피싱이 올 것 같네. 피싱이, 남해.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잡는 거지, 물고기를. 남해에 의해서 네, 줄어들고 있는 거죠. On the other hand, there are plenty of insects available. This is why a UN report suggests using insects as food. 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re라는 있다, 그동? 네, 있는데, 뭐가 있냐면, plenty of, 많은 인섹트, 곤충들이 있죠. available 뒤에서 끊어주는 거고, 이용 가능한, 네, 곤충들이 있는 거죠. This is why는 그래서입니다. This is why. 그래서, UN의 보고서가 제안하기를 뭘 제안하냐면, 사용할 걸 제안하고 있죠. 곤충들을 사용할 걸 제안하죠. 뭐로써? 음식으로써, 네, 사용할 걸 제안하는 거지. 살다 찌고 좋겠네. 네. 선생님들은 곤충들이에요. 아, 나 먹어봤어. 어, 태국 갔을 때 먹었는데, 꽤 맛있어. 모르셨어요? 몰라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걸 팔잖아. 귀뚜라미? 귀뚜라미였던 것 같아. 우리 아들은 뭐지? 개미? 개미 말고 있잖아. 전갈 같은 거 있지. 아. 그것도 먹어봤고, 맛있대. Insects are not only abundant, but also good for your health. 곤충들은 not only able also be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not only able also be하면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이죠. 곤충들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좋죠. 근데 뭐에도 좋아. 너의 건강에도 좋은 거지. They contain lots of protein and important nutrients. 그들은 contain, 담고 있는데 lots of, 많은 protein, 단백질과 그리고 중요한 nutrient를 담고 있죠. nutrient. 영양분소를 담고 있죠. 영양분을 담고 있는 거지. Locusts, for example, actually contain more iron than beef does. 네, locust 뭐니? 메뚜기. 메뚜기는 예를 들면, 아, locust 메뚜기야? 아, 그래요? locust 예를 들면, 실제로 컨테인 담고 있는데, 더 많은 아이런, 철분을 담고 있죠. 네, 뭐보다? 소고기가 beef does. 담고 있는 것보다. 이런 얘기죠. 소고기가 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철분을 담고 있다. Moreover, raising insects for food is better for the environment than raising other animals because they require less land, food, and water. 게다가, raising, 기르는데 뭘 기르는 것? 곤충을 기르는 것, 뭘 위해서? 음식으로 곤충을 기르는 것은 더 좋대, 환경에. 뭐보다? 기르는 것보다. 다른 동물들을 기르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구하는데 레스는 더 적은이지 더 적은 땅과 음식과 물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르는데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 수 있다. Also, farm animals like cows and pigs release harmful greenhouse gases into the air after they eat. 또한 동장의 동물들 뭐와 같은 이때 라이크는 뭐와 같은이죠. 소라든지 돼지와 같은 농장의 동물들이 릴리즈 배출하는데 뭘 배출해? 해로운 온실가스를 배출하죠. 공기 중으로 뭐 이외에 그들이 먹은 이외에 근데 먹은 다음에 메탄 같은 거 그 가스로 배출하잖아 얘기하는 거고. Insects release greenhouse gases too. But not as much as other animals. 곤충들도 배출하죠. 온실가스를 또한. 그러나 not as much. 많지는 않죠. 뭐만큼 많지는 않아? 다른 동물들만큼 많지는 않죠. What's more, they can break down the waste and dead bodies of other animals, returning their nutrients to the soil. What's more, 게다가 그들은 뭐 할 수 있냐면 breakdown 할 수 있대. breakdown. 폐기물들이나 죽은 바디, 사체들, 다른 동물의 사체들을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대. 브레이크다운? 분해할 수 있죠. 그러면서 리터닝, 돌려주는데 그들의 영양분을 어디로 돌려줘? 네, 땅으로, 토양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insects are already being eaten
by many people across the world. 곤충들은 원래 이미 are being eaten인데 이걸 이제 진행 수동태라고 하는데 진행형과 수동태형이 합쳐진 건데 네, 곤충들이 이미 먹어지고 있는 거죠. 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 전 세계에. Even if it seems strange, we should keep an open mind. 이분이 너무 일지라도거든요. 네, 무일지라도 그것이 보이는데 낯설어 보일지라도 우린 뭐해야 돼? 유지해 지내야 된다. 열린 마음을 지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It could mean the difference between life and death for starving people around the world. 그것은 의미할 수 있는데 차이를 의미할 수 있죠. 근데 뭐의 차이야? 삶과 죽음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지. 누구에게? Starving people,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이건 웃기적인 얘기가 아니라 산이야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치?